안녕하세요. 전국의 고1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동준입니다. 자, 이번 11월 모의고사에도 제가 초 스피드 리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먼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정말 초 스피드 리뷰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법 1번부터 3번까지를 보면은 기존의 유형, 뭐 내용 일치라든가, 뭐 청자의 반응, 그 다음에 또 자료 활용, 이렇게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른 유형들이 많았고요. 난도는 쉬웠던 걸로 생각합니다.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자 복합 4번부터 7번까지는요, 기존의 출제 흐름대로 화법과 작문의 복합 지문이 출제되었는데요. 5번, 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복합적 사고를 요하는 거라서 정답을 도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문 8번부터 10번까지는 앞에 화법 1번, 3번처럼 기존의 유형을 따른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보면은 11번부터 12번까지가 통상 이제 긴 지문이 나오는데 이제는 긴 지문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짧은 지문이죠. 거의 보기에 확장판 느낌. 그래서 한글 맞춤법 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중세국어 내용이 약간 섞어서 나왔지만은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13번은 주체 높임법, 14번은 피동, 15번은 의문의 변동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법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있다면 이런 문제들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EBSI 인강을 통해서, 그죠? 강의를 통해서 문법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인데요. 아마 이번 11월 모의고사를 가장 어렵게 만든 이 요소가 바로 이 비문학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16번부터 20번까지는 지역 난방에 대한 이제 기술 문제 나왔어요.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뭐 지문의 길이가 좀 약간 길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18번 문제가 3점짜리 대표 문항이라서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것도 그렇고, 19번 문제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번에서 29번 이제 비트겐슈타인 지문. 아마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이렇게 명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난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용,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도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3번부터 37번 이제 경제가 나왔죠. 그래서 35번 그래프 문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겁먹은 친구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내용도 결국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자세한 어떤 그런 해석, 자세한 어떤 그런 분석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의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에는 힘을 안준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출제 흐름을 그냥 고수했고요. 자, 그러면 현대소설 보면은 뭐 채만식이 맹순사 무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두 작품 역시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 고전 문학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볼때 고전 문학을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품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읽을 때는 운문이나 산문이나 큰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험은 기존에 봤던 어떤 다른 모의고사보다 확실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요. 나만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공부 자극을 준 그런 모의고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곧 오픈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국어 약점을 잘 보완하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